나아져서 고마워요. 저도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싶었어요. 그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죠. 네. 연미 씨 덕분에 처음 해본 일들이 많았어요. 누군가의 전화를 기다리고 안 받으면 혹시 마음이 바뀌었나 애태우고, 아직 내 심장이 살아뛰고 있구나 절실히 느꼈어요. 돌이켜보면 재우 씨한텐 고마운 일 투성이었어요. 재우 씨 만나면서 내가 그동안 참 마음이 텅 비었었구나 느꼈어요. 연미 씨, 제가 이 자리에 빛나의 아빠로 서야 할지 김재우란 남자로 서야 할지 고민이 많았습니다. 김재우란 남자로는 연미 씨를 포기하고 싶지 않지만, 빛나의 아빠로선 연미 씨를 깨끗이 보내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. 제가 아빠로서 많이 부족했습니다. 빛나를 대신해서 연미 씨랑 오은수 씨에게 사죄드립니다. 연미 씨, 그동안 진심으로 좋아하고 모자라네요, 내 맘을 알아.